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100세 시대의 무릎 건강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걸을 때마다 붓고 저리고 쑤심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바로 내 무릎에 이 무릎 건강에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신호로 여겨야 하는데요. 무릎 질환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8명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하기에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릎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 치료법과 원인 예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용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요즘에 내 무릎 통증이 시작이 된 것 같다. 나도 병원에 가봐야 할까. 어떤 내용들 다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상단에도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편안하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무릎 질환이라고 하면 노년기에는 굉장히 좀 흔한 질환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뭐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진통제로 조금 병을 멀리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무릎 질환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들어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걷는 것, 이제 보행과 관련된 직결된 관절이다 보니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일단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 초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적절한 관리와 예방적 치료 그리고 질병이 진행됐을 때는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최대한 그 질환이 진행돼서 말기로 되는 것을 늦추고 보행하고 일상생활하는 게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무릎을 잘 관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릎 질환 초기, 여러분들이 지금 내 무릎이 조금 시큰시큰거리고 이제 아파졌다 하신다면 이때가 가장 적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에게 상담 전화 신청을 해주시면 유건웅 원장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좀 알고 있는 흔한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왜 발생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주변에서 노인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름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정상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정상적이고 관절 간격도 적당히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흔히 저희가 이제 도관이라고 하죠. 연골판 손상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정상 무릎이라고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그런 무릎에서는 연골이 손상되고 그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연골 결손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연골판 손상이 생기고 관절 간격도 줄어들므로써 무릎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과 함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 1차성이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그런 나이나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교적 흔하진 않지만 2차성으로 예전에 젊을 때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다든지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연골 손상이 있다, 십자인대를 포함한 인대 손상이 있었다.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에 의해서 세균성이나 결핵성 관절염 같은 걸 한번 겪으셨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반슬, 외반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다리, 그리고 X자 다리가 있을 때 이 다리 축의 변형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치거나 어떤 뭐 질환을 겪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니까 유전적인 요소도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해서 모두 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뭐 무조건 다 무릎이 아픈 것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들을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걷는데 지장을 일으킬 만큼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무릎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자꾸 붓고 물이 차서 병원에 와서 주사기로 물을 빼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무릎 주변에 열감이 있어서 무릎이 화끈거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진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도 본인 다리를 내려다봤을 때 다리가 휘어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격이 좁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관절 간격이 이제 좁아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좁아진 관절 간격으로 인해서 위아래 있는 뼈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골이 닳고 그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의 사이에 있는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이게 이제 닿으면서 아픔이 발생하는 건데 이 아픈 것도 뭐 물이 차거나 심한 통증이 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좀 나눠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도 크게 초, 중, 말기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물론 관절염이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등을 통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되거나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뭐 오다리 교정 수술, 그다음에 뭐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 관절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도 치료가 되지 않고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을 말기하는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이 수술 치료법들을 좀 가장 많이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무릎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 비교적 통증이 조금 적고 회복이 빠른 수술법이라고요? 네,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말기인 인공관절 수술 외에 나머지에 대한 모든 치료를 일단 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 그대로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큰 절개가 필요 없고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삽입을 하고 이를 통해 관찰하면서 작은 수술기구를 통해서 무릎 안에 발생한 연골판 손상이라든가 연골 손상,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로 든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골판이 횡파열, 가로로 길게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하는 모습인데 이때 실을 통해서 그 찢어진 관절 바늘상 연골판을 봉합한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의 특징을 간단히 이제 요약해드리면은 절개는 한 1cm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위 속이 쓰리거나 뭐 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위 내시경을 하면서 뭐 용종이 발견되면 동시에 떼는 것처럼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은 뭐 병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회복 기간도 비교적 짧고 입원 기간도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술이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술이 아니다 보니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나 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큰 무리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과 입원 시간도 짧기도 하지만 수술의 간격도 이 1cm 미만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적은 부위고 그리고 이제 고령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뭐 노인분들은 기저질환, 뭐 만성질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또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잘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들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실 분은 60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환자분은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시다가 6개월 전부터 걸어다닐 때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자꾸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집 근처 병원에서 주사치료도 여러 번 받고 뭐 약물치료도 받고 해보셨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분이고요. 제가 이제 신체 진찰을 해보고 MRI를 검사를 해봤더니 내측 바늘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에 대해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관절
관절 내에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무식도처럼 아주 작은 수술기구를 통해서 청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차례 그 주사 시술을 받으셨는데 차도가 없으셔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뭐 몇 회 정도나 받았는데 차도가 없다라고 하면 좀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게 정확한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은 간격 내에 두세 번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추가적인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라는 것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치료로 이제 나의 질환을 조금 막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정밀한 검사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후를 좀 좋은 사례들로 살펴드렸는데 개인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는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무릎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 한 분과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평소에도 가끔 무릎이 아팠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양쪽 무릎이 다 가끔 통증이, 그 쓰린 통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무릎 옆쪽으로 네, 좀 불편해서 조심히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좀 불편하신 감각이 무릎 있으시다. 무릎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네, 무릎도 아프면서 네. 예, 네, 요즘에 조금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아프기 전에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과 바로 말씀 좀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저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61살입니다. 아, 네, 61세시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무릎 통증이 이제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 네네. 들어서 좀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 무릎 내측이죠. 네, 안쪽으로 네.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옛날에는 등산을 엄청 좋아해서 등산을 많이 했고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무릎이고 발목이고 조금 불편해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해요. 네. 일단은 자전거 타는 운동은 무릎 통증이 네.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등산을 예전에 많이 하셨던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네네. 무릎 내측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뭐 혹은 네.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는 뭐 전형적인 관절염 초기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통증이 그냥 살짝 뭐 콕콕 쑤시는 정도고 심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네. 네. 약물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연골 주사를 통해서 그 관절염이 아. 진행되지 않도록 이제 적절히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아, 네, 그 네. 통증이 확실히 느끼기에 좀 뭔가 심상치 않다, 통증이 너무 네. 심해서 확실히 가끔씩은 너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이것은 네. 연골판 찢어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라든가 네. 그런 검사를 통해서 연골판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을 하시고 그에 따른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자주 못하니까 네. 계단 오르기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괜찮은가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권해드릴 만한 운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래. 네. 앉았다 일어날 때도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네. 계단을 네. 오르내리는 것 또한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네. 운동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내 네. 자전거라든가 수영이 네네. 대표적인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확실히 풀어졌어요. 네, 병원에 잘 가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초기 관절염 또는 연골판 파열을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운동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방금 전화를 주신 시청자님도 등산을 해서 이제 조금 무리가 갔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등산은 무릎 건강에 조금 좋지 않은 운동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걷기 운동을 포함해서 등산 같은 것들 물론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인데 이제 그 운동에 너무 몰두를 하셔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무릎 통증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은 좋아질 거야. 운동을 해서
더 좋아져야 돼, 관리해야 돼 이렇게 해서 무작정 통증을 참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통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등산이든 뭐 걷기 운동이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고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나는 무릎이 아프니까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지를 걷기보다는 등산을 하면 훨씬 좋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픈 통증이 있을 때는 등산을 멀리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통증이 유발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관절염이 있거나 뭔가 무릎 속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해서 계속 하시게 되면은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또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서 정확하게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질환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이 지금 있는데 무릎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요즘 줄기세포가 이제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좀 등장한 치료법인 것 같아요. 무릎의 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 관절, 내 연골을 보존하면서 재생시키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그 줄기세포 치료, 이제 줄기세포는 태아 퇴출에서 분리한 그 성분을 분리배양한 치료제로서 그 손상된 연골 부위에 그 치료제를 투여를 하면 그 치료 부위에 염증이 완화가 되고 연골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제 연골 손상이나 연골 결손이 있어서 통증이 심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연골이 재생이 되면서 본인 무릎을 인공관절 같은 걸 하지 않으면서도 보존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의 제대혈에서 나온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을 시킨다 하는 방법이 이제 무릎 줄기세포 치료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줄기세포 치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크게는 이제 작은 절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그 모습을 준비를 잠깐 해서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서 연골 결손 부위에 다듬어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은 드릴을 통해서 그 결손 부위에 구멍을 여러 개를 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태아 탯줄에서 성분 분리한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구멍 하나하나에 투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연골 결손이 있는 부위에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듬어 준 후 피부를 닫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무릎 줄기세포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치료 전에 하얀 부분이 연골이 있는 부위고 상대적으로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 결손이 있어서 뼈가 드러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다듬어 준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단 구멍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투여하고 마지막으로 도포를 한 모습이 세 번째 약간 붉게 보이는 사진이고요. 그 상태에서 평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맨 우측 사진처럼 보시다시피 연골이 재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저렇게 이제 투여를 해두면 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저 상태가 지금 되는 거네요. 네, 천천히 재생이 진행되면서 평균 1년 정도 지났을 때 연골이 이제 회복한 모습을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릎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좀 우리에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치료법은 아니고 좀 새롭게 등장한 좀 신선한 치료법인데 아무래도 좀 무균의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의사의 숙련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무릎 줄기세포의 그 사례로 좀 호전된 그 분 있을까요? 네, 제가 사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분은 61세 남성분이십니다. 무릎이 아픈지는 뭐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오래 되신 분이고 최근 들어서는 무릎에 자꾸 열감이 느껴지고 붓는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번 물도 뺐다. 이렇게 해서 병원을 찾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내측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환자분 수술 전에 뭐 MRI랑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 보시다시피 관절 내시경 사진에서 연골 결손으로 인해서 뼈가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가운데 사진이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가 없이 관절 내시경만 통해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했던 그런 사례고요. 가운데 사진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한 직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 1년 정도, 11개월 지나서 환자분 다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 매끈하게 연골이 회복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61세 남성분이시면은 10년 전부터 통증이 있으셨으면은 51세부터,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 통증이었는데 10년 동안 버텨오시다가 결국 이제 줄기세포 치료로 좀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환자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릎 줄기세포 치료, 이렇게 뭐 절개 없이도 이렇게 들어가서 1년 동안 재생이 된 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치료만의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줄기세포 치료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결손이 있을 때 이것을 재생하는 치료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인공관절 수술처럼 인공물을 삽입하는 것이 아닌 본인 연골을 보존하고 그걸 유지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릎 관절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처럼 크게 절개를 하고 뭐 뼈를 깎고 인공물을 삽입하고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이나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뭐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연골 결손이나 연골 손상 부위가 뭐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그러더라도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나이가 있어서 뭐 재생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이가 있어서 수술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뭐 50세 이상, 60세 이상에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고 임상적으로도 확인되어 있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하는 수술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수술로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뭔가 외부에서 새로운 걸 내 몸에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나 종양 발생 등과 같은 부작용이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부에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나에게 넣는 듯한 그 부분에서 나에게 좀 이렇게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분분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시려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원장님께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수술을 한 번만 해도 진짜 재생이 되는 거냐, 이게 내 무릎 연골이 재생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통증만 조절을 해주는 거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연골 재생되면 뭐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또 MRI도 그러네요. 여러 번 찍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네.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회복된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고, 따로 뭐 검사라든가 추가적인 뭐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연골이 재생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사진을 찍거나 해서 나의 연골의 상태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열어서 확인할 수 없고 어떻게 보지 이랬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체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추워져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마이크를 차는데도 저도 이 추운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되면 더더욱 고통이 좀 심해지는 법인 것 같아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무릎 통증 관련해서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전화 한 통을 더 받고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오른쪽 그 무릎에서 한 2cm 정도? 네. 그 왼쪽 밑으로요. 갑자기 왜 전기파를 조금 이렇게 세게 하면 탁 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잠깐 한 5초? 그 정도로 팍팍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다 또 그러고, 그래서 어릴 때 물건을 주다 깜짝 놀라서 놓칠 정도로 막 그러네요, 요즘. 아, 그러니까 찌릿하는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온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떤 걸까요? 그러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전화 주신 분 그 나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63이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63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증상이 생긴 지는 두 달 정도 되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네. 혹시 두 달 전에 뭐 운동을 했다던가 뭐 평소와 다르게 좀 무리를 했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지내셨는데 갑자기 증상이 네. 생기셨어요? 네네. 주로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많이 생기시나요? 그냥 뭐 서서 있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그냥 저녁에 잘 때도 가끔 그러고 그래서 놀래서 깨고 그냥 뭐 예. 아, 뭐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 있거나 뭐 누워 있거나 이럴 때도 가끔씩 이런 네네네. 증상이 생기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일단은 그 증상만 들어봤을 때는 뭐 정확히 뭐다라고 짚어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런 증상도 이제 관절염 초기에 그런 증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다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네. 갑자기 두 달 전에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데 생긴 증상이시고, 무엇보다도 네.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 아니라는 거는 무릎 네. 내부에 어떤 뭐 연골판이 찢어졌다든가, 연골 결손이 네. 크게 있다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전반적인 관절염 초기 소견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뭔가 네. 이제 막 급하게 수술을 필요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니라 뭔가 허리나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긴 증상일 수도 있어서 이런 네네.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검사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MRI라든가 아니면 CT 촬영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런 거를 검사를 해봐야 될지를 일단은 그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무조건 무릎이 원인이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이제 네네. 의사와 만나서 진찰을 해보고 이게 뭐 무릎 진짜 무릎 문제인지 아니면 허리 문제인지 아니면 뭐 그 외 혈액순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짚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래요?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무서워서 못 가요. 무서우셔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가장 조금 비중이 크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관절염 초기 증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셔서 먼저 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검사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일단 병원에서는 무릎 쪽에 증상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무릎 진료를 보시러 가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네.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만약 이거는 확실히 무릎 쪽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무릎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엑스레이도 특별한 문제 없고 이렇게 뭐 만져보고 진찰을 했을 때도 무릎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진찰해 주시는 의사분께서 뭐 허리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제 안내를 아마 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걱정이 많으셔서 병원에 못 가셨으니까 관절염 초기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떤 좀 치료를 하는지 간단한 대표적인 치료법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관절염 초기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일단 관절염 초기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기름칠 한다고 하죠. 무릎에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주시고 뭐 소염 진통에서 통증이 심할 때는 약을 좀 드시고 그다음 평소에는 이제 허벅지나 이제 하체 쪽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심으로써 이제 관절염 진행되는 걸 늦추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병원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까운 감사합니다. 정형외과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주위에서 어르신이 아니라 뭐 저희 같은 나이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아프게 되면은 혹시 내가 큰 병이면 어떡하지? 갔는데 수술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병을 조금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절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빠르게 가셔서 병 키우지 마시고 치료 빨리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요, 2004년도 그때부터 관절이 왔는데, 네. 2005년도, 관절경을 했어요. 2005년도에. 네. 관절 내시경. 관절 내시경. 그걸 해가지고, 그냥 좋게 조금 뭐, 애껴가면 연골주사 마려가면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지난 7월 달부터 이렇게 무릎을 오그랬다 뻗쳤다 할 때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 그런데 네. 지금 TV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뭐 통증은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냥 견디고 있는데 네. 무릎이 막 화끈화끈하고 굉장히 아팠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무리를 했지. 그랬더니 아파서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네. 물이 찼다고 물이 차서 물을 빼고 물 말리는 약을 주고 주사를 세 번 맞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도 지금 화끈화끈하니 좀 안 좋아서 줄기세포를 그거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러는가 좀 궁금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선은 네. 지금 시청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1세이시고 이제 네. 2005년에 관절 내시경을 하셨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를 이제 버텨 오시다가 네. 지금 이제 네. 치료를 받으셨는데 차도가 없으시고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를 받으신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니까 비용적인 안내는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 시술 관련해서 원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화끈거리고 하는 통증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벌써 뭐 04년도, 05년도부터 얘기하시는 걸 보니 오랜 시간 또 무릎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무릎 움직일 때 이제 소리도 나고 이제 화끈거리고 예. 열감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예. 물도 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이제 얘기하신 그런 증상과 그 병원에서 물 빼고 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관절염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이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예. 반복적으로 차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하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이제 연골이 닳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따로 그 검사한 것을 본 건 아니지만 줄기세포 예. 치료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앞서 이제 물도 예. 차 있고 이런 얘기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연골 손상이 아마 꽤 심하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예.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물론 이제 뭐 필요해서 시행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오다리라고 하죠. 하지 정렬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예. 종합적으로 봐서 단순히 줄기세포 치료만 할지 아니면은 오다리 수술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해야 될지 혹은 예.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것보다도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까지 해야 될지는 이제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나 상황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적합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지금 상태에서 버티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줄기세포 그거로 하면 고통이 0을 넣는 것보다 조금 덜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인공관절이 아닌 줄기세포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예. 인공관절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그 맨날 그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게 부자연스러워서 네. 네, 그래서 거기 병원이 위치가 어딘가요? 시청자님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방송 중에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관절 내시경 이후에 잘 버텨오시다가 이제 관절이 많이 다른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줄기세포 시술을 권유를 받으셨고 만약에 권유를 받으신 상태가 이제 지금 관절염 중기 이상의 조금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미루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상담을 나누시고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계속 연달아 온 전화가 다 여성분들의 전화였어요. 근데 요즘에 여성 환자들의 무릎 줄기세포 치료가 좀 많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환자분은 59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환자분 이제 계단 오르는 게 어렵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아프다. 그리고 양반다리를 할 때마다 무릎 안쪽이 너무 아파서 이제는 양반다리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찾으신 분이고요. 환자분 수술 전 MRI랑 이제 관절 내시경 들어갔을 때도 연골 손상이 심한 게 확인이 되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동시에 하기로 결정했던 분이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환자분께서 이제 무릎이 좀 아프다 그래서 이제 그 연골 손상된 부분 확인도 할 겸 해서 들어갔을 때 아주 매끈하게 재생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해지셨네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아버님들의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분들의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사례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67세 남성분이셨고 환자분 뭐 무릎 통증은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쪼그려 앉기도 힘들다 말씀을 하셨고 뭐 당연히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 여러 번 하셨는데 이제는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무릎 상태가 영 좋지 않다 보니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권유를 받으신 상태인데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공관절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저를 찾아주셨던 분이고 MRI에서 특히 무릎 앞쪽에 연골 손상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던 분이고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이 손상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1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매끈하게 재생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무릎 줄기세포라는 치료가 있다더라 좋다더라라고 이야기는 듣더라도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치료가 뭔데 그 좀 부작용 많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고통스럽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줄기세포가 뭐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드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꼭 다음에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그럼 그리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재활은 어떻게 되냐, 회복은 어떻게 되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난 후에는 처음에는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부분 체중 부하, 그러니까 살짝 딛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줄기세포 치료가 앞서 이제 탯줄에서 성분 분리한 것을 통한 이제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질이 처음에는 고체와 액체 중간 정도 젤리같이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삽입을 해주고 도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히 딱딱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서 수술 직후에 바로 쿵쿵 내딛거나 체중이 실리게 되면은 그 부분이 뭉개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한 6주 정도는 목발을 짚고 살살 걷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목발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는 연골이 스스로 재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상생활 하는데 뭐 지장 없, 일상생활은 6주 이후부터 이미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점점 회복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이전에 있던 통증도 좋아져서 아주 생활에 편리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그 나의 무릎으로 다시 좀 돌아간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시술을 받고 나서 한 6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는 목발을 짚거나 조금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년 정도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무릎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법, 관절 내시경 수술, 그리고 무릎 줄기세포 치료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무릎이 요즘에 좀 아픈데 이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봐야 될까? 혹은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어떤 치료가 나의 단계에 맞을지 어떤 질문이라도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저희는 활짝 열어뒀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데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수술이고 뭐 장점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다리 변형, 이제 내반술, 외반술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썼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오다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절염이 이제 중기 이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무릎 안쪽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흔히 오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하는 것이 이제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다리 교정술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무릎 관절이 연골 손상이나 노화로 인해서 다리가 옷장으로 이제 진행됐을 때 오다리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체중이 무릎에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안쪽으로 온통 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관절이 망가지는 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을 바로 잡음으로써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수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다리로 변형이 되신 분들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오다리로 뭐 약간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5세, 6세 이런 친구들도 이제 오다리로 약간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일단 뭐 소아 때는 당연히 오다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바로 잡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성장 과정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전적으로 혹은 뭐 젊은 나이에도 이제 오다리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오다리라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미용 목적이라기보다 질병을 고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혹은 뭐 유전적으로 다리가 약간 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예방적으로 굳이 일부러 수술을 통해서 바로잡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다리가 그렇게 오다리가 젊은 나이에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들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좀 더 일찍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는 건 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예방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O자형 흰다리로 변형이 된다면 관절염이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무릎 줄기세포 시술도 O자형 다리를 교정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요? 네, 그 줄기세포 치료는 이제 수술의 목적은 연골이 손상된 걸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오다리와 동반돼서 연골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 오다리가 되면은 체중이 무릎 내측으로 쏠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무릎 쏠림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연골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연골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장의 손상된 연골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만 그 연골 손상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오다리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연골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와 동시에 축을 바로잡는 그 오다리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보시면은 61세 남성분이시고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저 빨간 선을 그어놓은 것이 내 체중이 다리에 그 실리는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축이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는 게 이상적인 라인인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내측으로 확 이 축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 안쪽이 상대적으로 관절 간격도 좁아져 있고 연골 손상도 있고 그런 모습을 MRI나 엑스레이 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몇 년 전부터 무릎이 계속 아프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동네 병원에서 그동안 약물치료, 주사치료 하셨는데 이제는 효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오다리와 그 연골 손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근위경골 절골술과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함께 시행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연골 손상 있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부위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해서 그 회복된 모습을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사진이 그 오다리에 대한 수술을 한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비교해서 다리 전체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빨간 선에 체중 중심선이 무릎 내측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 수술 후에는 보시다시피 하늘색 선으로 무릎 중앙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던 것이 골고루 양쪽으로 분산이 되게 되면서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연골 손상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쪽만 이 우리 몸에 힘을 다 받게 되면 아무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빨리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줘서 힘을 골고루 분산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다리가 우리가 이제 뭐 미관상으로 이거 좀 교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무릎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릎이 우리가 평소에 걸어다닐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다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러다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뭐 그 뒤에 주사 치료를 하다가 점차 이게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데 혹시 내가 무릎이 아팠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지금 무릎이 내가 아프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병원을 가시려면 병원이 대체로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보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시청자분의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0인데요. 아, 70이시고 어떻게 네. 좀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이요.
왼쪽 무릎이 아픈 지가 한 2년 됐어요. 네. 2년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물 찼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두 분 뺐거든요. 네. 두 분 빼고 지금 물을 안 찼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질 않네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그 연골 주사 맞으러 당기는데요. 네. 안 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시술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우선은 이제 2년 전부터 통증이 있으셨는데 물이 찼다고 하셔서 이제 두 번이나 물을 뺐고 근데 증상이 네.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시술을 권유를 받으신 상태네요. 네. 네, 그럼 원장님과 바로 이제 상담을 연결해 드려 볼게요. 네, 그런데 MRI 뭐 찍으라고 또 하네요. MRI.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네, 지금 이제 통증 생긴 지는 2년 정도 되셨고 이제 물이 차서 두 번 정도 물도 빼셨고 뭐 연골 주사도 맞았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다는 뭐 안 난다고 물은 바로 밑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술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네. MRI 촬영은 하시기 전인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건 아직 안 했어요. 네, 일단은 뭐 MRI를 찍어 보시는 게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네. 물이 반복적으로 차고 그리고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도 없다는 것은 뭔가 중등도 이상의 연골 손상이나 연골 파열 같은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MR을 찍어서 일단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들으셨던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만약에 연골 손상이 심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연골판이 찢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연골판 찢어진 거에 대한 관절 내시경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오다리도 동반되어 있고 연골 손상이 심하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오다리 수술과 그 줄기세포 치료 같이 하는 것. 그런 이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고 물이 계속 찬다면은 당연히 다음 단계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MRI를 찍고 정확히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물은 안 차는데요. 네. 이제. 두 분 해가지고 이제 물은 이제 안 차는데 네. 그 낫질 않아요. 낫질 않고 수술 단계는 또 아니라고 2기라고 그러거든요. 2기. 네. 관절염 2기. 네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인공관절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물이 지금은 안 차는 거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발해서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무엇보다 환자분께서 지금 차도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뭔가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네. 병원에서 권유 받으신 대로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MRI나 뭐 CT 같은 거 찍자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비싸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시술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물이 계속해서 차고 있는 관절염 2기 이제 증상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선은 권유를 해주신 대로 MRI를 찍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해서 유건웅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릎 질환 치료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질환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연골판 절제술 및 봉합술,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오다리 교정술 등 본인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아, 이래도 내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유건웅 원장님을 또 오랜만에 모시고 저희가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을 방해를 하는 무릎 질환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상담을 좀 나눠드리고 또 말씀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끝으로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 뭐 외래에서도 뵐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일단은 병원에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플 때 초반에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 그리고 지금 아픈 것도 해결함으로써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 최종 수술로 가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본인 무릎, 본인 관절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쓰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병원에서 권유받는 뭐 운동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무릎, 내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